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15퍼 완작을 몇개 만들었죠? 12, 13, 14, 15, 15개 만들었죠. 15개 만들었는데 한 45억 정도 쓴것 같습니다. 40배에서 한45 정도. 그럼 이제 무기를 3.5 이하로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만드는데 45억 정도 썼다고 치면은 15로 나누면은 3억 정도, 한 6억 5천 정도, 하나에 한 6억 5천 정도 든것 같아. 혹시 모를 변수까지 해서 한 7억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하나당 6.5 정도,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비슷하거든요. 리벤지 가지. 다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되죠? 45에다가. 아, 55으로 잡자. 50억에다가 무기값 15개, 3.5 곱하기 15. 와, 이것만 해도 50억이 넘는구나. 100억 이상은 나오면 될것 같네. 그거는 될것 같죠? 리벤지 가지. 저희는 42초업에 요 느낌이죠. 파르팔천이네요, 파르팔천. 이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이거겠다. 요거. 8억 8천. 8억 8천? 1,000만 원씩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데? 럭 25냐. 이거 같아. 얘랑 라이벌인 것 같죠? 이렇게 올리고요. 그래도 하나당 1억에서 2억, 2억은 남겠다, 그죠? 866이겠죠, 855. 아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아마 가즈는 진짜 안 팔릴 거라서 아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처 케이. 기본이 9억 선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9억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4개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럭 20짜리 9억 8888로 시작하도록 하지. 피어싱 스피어. 저희는 82초. 얘가 라이벌이겠구만. 그렇죠. 얘랑 9억 7천. 힘 45. 9억 7천, 힘 45. 9억 7천. 9억 2천을 하고요. 얘를 구하죠. 다음에 스펠링 스태프. 라이벌. 또 라이벌을 찾아야죠. 이건 것 같죠? 9억 4천에다가 인트 사시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를 9억으로 베이스를 잡고. 그렇게 비슷하네요. 다 블록에다 옵션이.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브로드 세이브. 저희는 80여축 원작이거든요. 8430 이건 1작이 덜 돼있고 1작 크지. 어 1작 하는데 한 50억 끈다고. 어 여기 있네. 9억 막 9억 9억 정도? 9억. 9억의 옵션은 뭐 없고 저희는 힘 35 올트 3이거든요. 아 나름 데미지 3%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9억 5천쯤 잡고 이걸 9억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블로우 넣고 저희는 62초 여기 있다. 9억 같이 갑시다. 9억으로 슬래시 저희는 77 주업의 완작이거든요. 다 이 주업으로 인해가지고. 아우 여기 세네. 9억 5천 8억 7천은 가야지 팔리겠는데. 요렇게 몇 개죠? 그럼 8억 정도로 잡고 그러면은 20억 나. 아 그래도 괜찮네요. 한 4시간 투자해가지고 지금 막 9억대 올려놨는데 8억대 팔린다는 가정하에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열심히 한 보람 있네.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다 15% 완작입니다. 주문의 흔적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제가 주문의 흔적 값 때문에 50억 잡고 했죠.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한 100억 정도 나왔고 여유롭게 해서 100억 정도 팔고 그러면 8억 치고 15개 팔면 120억이니까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남을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 더 남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15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신에 파는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엄청 기다려야겠지. 아마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밖에 안 팔릴 거예요. 그럼 영상은 요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쉽지 않네요.